起初，神创造天地。起初，神创造天地。地是空虚混沌，渊面黑暗。地是空虚混沌，渊面黑暗。神的灵运行在水面上。 神的灵运行在水面上。神说要有光，就有了光。神说要有光，就有了光。神看光是好的，就把光暗分开了。神看光是好的，就把光暗分开了。 神称光为昼，称暗为夜。神称光为昼，称暗为夜。有晚上，有早晨，这是头一日。有晚上，有早晨，这是头一日。神说：诸水之间。 要有空氣。神說諸水之間要有空氣。江水分為上下。江水分為上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 간체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외국인 대상 한국어 등의 교재 저자 서재환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창세기 1장 7절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대로 한번 소리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만드사. 만드사. 공창, 공창 아래의 물과, 물과. 이 다음은 뭐겠어요? 공창 위에 물이 있겠죠. 어, 그걸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이 이렇게 있겠죠. 어, 처음에는 우리 지구 밑 지금도 마찬가지면 지구 안, 지구 속에막 끓고 있기 때문에 불이 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증기가 올라가죠. 지금도 지구 가운데는 끓고 있지만 옛날 초기에 원시 지구, 약 46억 년전 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끓고 있습니다. 물이 막 올라갑니다. 두터운 구름층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공창이라 하고 윗물, 구름, 아래 물,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두터운 이 구름층, 이 구름이 나중에 노화홍수 때 전부 내리죠. 구름이 얇아지죠. 아, 그리고 공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한 파란 하늘, 푸른 하늘이죠. 공중. 구름이 없을 때는 파랗게 보니 전체가 공창이 되겠죠. 구름이 있을 때는 구름 때문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 사이가 되겠죠. 이 의미를 아시고 이 성경을 음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걸 아시고. 자, 그,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 공창 아래의 물, 주구 표면에 있는 물, 공창 위의 물은 구름층을 일컫다. 일컫는다. 그걸 다시 한번 아시고 해봅니다. 자, 중국어 어수는 설명했는데 또 드리면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서술어. 그 다음은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은는 이 가로 끝내죠. 조사가. 서술어는 뭐죠? 동사와 형용사를 말하죠. 제가 뭐죠? 물어보면 쉬운 것은 대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조사가 뭐죠? 을을 또는 애개 정도. 자, 그것이 이제 기본 틀인데 주어 서술로 목적어. 그게 기본 틀인데, 부사 또는 부사어가 있을 수 있죠? 부사 또는 부사어. 그것은 서술로 앞에 옵니다. 서술로 앞에. 그 다음에 보어가 있죠, 보어. 그건 서술로 다음. 주로 동사어 다음에 위치한다. 이걸 알아두시고, 영어는 부가어 또는 수식어 등이 목적어 다음으로 오는데, 중국어는 서술로 앞으로 온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렸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부사 또는 부사어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저 앞으로, 제일 앞으로 와서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앞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드사, 하나님이니까 이게 주어네. 주어. 그 다음에 만드사는 서술어죠 근데 동사일까형용사일까 만드사? 만든다. 동사죠.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말하고 틀리세요. 만드사, 공창을, 의린의 을, 목적의잖아요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가 아니고 중국 어순은 하나님이 만드사 공창을 이렇게 바꿔, 바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순이 중요해요. 중국어에서는 중요한 게딱두 가지. 첫째 한자를 알아야 돼 한자를. 한자를 안 다음에 그걸 끝난 게 아니고 한자 우리 발음을 해서 우리 발음과 중국 발음이 얼마만큼 발음이 비슷한가 이걸 따져야 돼. 그리고 한자의 뜻을 알면 중국어 뜻도 쉽게 유추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뭐예요? 어순 어순을 제대로 알면 돼요. 어순만 제대로 딱 틀을 머릿속에 넣고 한자만 알면 중국어 발음과 그다음에 중국어 뜻, 단어 의 뜻, 글자의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혹자는 한자 하기가 싫고 귀찮고 어렵다고 느끼니까 한자 안 해도 된다 하고 이렇게 잘못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쉬워요. 무조건 외워서 합니다. 그데 어느 정도 한 달, 두달 지나면 한자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뱅 돌아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엄청납니다. 자 그렇게. 어리석은 공부 방법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자를 하시고 한자 발음과 우리 발음과 중국 발음 연계 그 다음에 뜬 유추 그 다음에 어순일까지에서 갖다 넣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원어민 발음 자꾸 듣고 내가 또 말하고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또한 가지 있는데 제가 부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중요에서 영어든 중국어든 일본어든 여러분 약 5살, 6살이 넘어가 버리면 즉 한국말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외국어 아닌 본, 자기 나라 말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먼저 말을 할줄 알아야 그 다음에 들려요. 절대 먼저 안 들립니다. 그 전에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들려야 말을 하죠. 듣는 게 먼저인데, 한 나라 말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을 먼저 하고 들어야 돼. 그래,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모르고 무조건 들,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CNN, 뭐 이런 거 아무리 들어도, 1년 내내 들어도 안 들려요. 말을 할줄 알면 들려요. 땡큐 잘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물론 기본적인 거지만. 자 이렇게 바꿔놓고 중국어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공창 아래의 물과 이건 거의 똑같습니다. 공창 아래의 물, 그다음 에또 공창 위에 물이 나오겠죠. 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입각해서 입각해서 중국어를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이 만드사.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에 만드사예요 만드사. 근데 이제 요것은취자인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취자는 이룰 치자 취자, 성공할 취자 나아갈 취자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곧 또는 바로. 곧 바로 뜻이에요. 취자가 뭐라고요? 곧 바로. 그럼 하나님이 여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곧 바로라는 게 있어요. 자, 계획을 딱 했어. 계획을. 그리고 곧 바로 만들었어. 뭘 만들어? 공창을 만들었어.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중국어에서는? 공기라고 돼 있죠. 공기. 공기라고 해서 공창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공창. 공창은 다른 말로 또 뭐예요? 현대어로 보면 공중, 하늘,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 푸른 하늘. 하나님이 곧바로 만들어냅니다 뭘 공창을 공기를 우리가 말하는 마시는 공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역시 우리 한국의 성경에는 없어 우리 성경에는 근데 이것은 요것, 뭐예요? 이따 설명합니다마는 장자인데 무슨 장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시라기까지 장군장, 장수장 또는 장차, 미래를 나타내는 장차장도 되죠 그런데 역시 이칠자 의미처럼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뭐머로 하여금, 하여금이란 뜻이에요. 멈머로 하여금. 또는 시키다 뜻입니다. 자, 공창으로 하여금. 공창한테 시켜. 뭐라고? 자, 뭐라고? 이하의 물. 이하의 물. 그러니까 공창 아래의 물. 또 이상의 물을 먹여서 그러면 공창 위에 물이 되겠죠? 이 다음에 나오겠죠?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추가. 그 다음에 이 적자는 설명 간단히 먼저 해보면 관역 적자지 않습니까? 관역 적자. 우리 발음은 관역 적자잖아요. 근데 중국 발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더예더더 예, 더, 더 이렇게 되죠 예, 성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뭐의 또는 뭐뭐인 이것도 설명 참, 엄청나게 많이 하네 뭐뭐의 뭐뭐인 명사 또는 형용사 동사가 그 다음 명사를 쓰시게 줘서 뭐뭐의 명사 뭐뭐인 명사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외에도 뭐 형용사가 중첩될 때그 형용사가 스스로를 끝나 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형용사를 끝났는데 그걸 강조한다거나 등등으로 이, 이 적자 즉더 이게 쓰입니다. 참고로, 그럼 여기서는 뭐뭐의죠, 뭐뭐의. 그러니까, 공창 아래의 물, 공창 이하의 의 물, 이하의 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공창 아래의 물. 자, 그러니까 공기로 하여금, 공기, 즉, 공창으로 하여금, 공창한테 시키는 하나님이 명령해, 아래의 물과 이물로 나눠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걸 한번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강조했습니다만 뭐라고요? 우리 한국 발음과 중국 발음의 연계를 하라 연계. 연결. 발음 비슷하게 나니까. 한국 발음 먼저 해야 돼. 한자의 한국 발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금방 그 말은. 자, 신자. 이 신자 잠깐 발음하기 전에 이 신자가 나오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의제를 했는데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 요즘은 이 신자, 여기서 귀신신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신. 하나님신이라도 이것보다 다른 걸로 많이 쓰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근데 나온 김에 설명을 해보면 중국에서 물론 이제 하나님 나타날 때 천부, 하늘 천자에 뭐죠? 아비부자. 하늘에서의 아버지. 그 다음에 천재. 천제 자는 무슨 제자죠? 황제. 이것은 황제 제자죠. 임금 제자. 하늘에서의 황제. 그 다음에 상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로쓰는데 자, 우리가 전지전능하는 사랑의 공의로운 대하나님 이런 의미.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하늘에서의 아버지, 하늘에서의 황제, 위에서 황제. 그런 단순한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깊고 넓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저는 잘안 쓰고 싶은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자, 나온 김에. 이건 또저 기독적인 그 생각 아닌 다른 어떤 종교라든 다른 사람들 말할 때도 그냥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닐 때도. 그래서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일단 질문이 나와서 말한 거고 중국에 쓰긴 쓰죠.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나온 김에 천부, 태후. 발음 비슷하잖아요. 천부, 우리 발음하고. 자, 천재, 태디, 상재, 상디. 상자는 여러분 많이 해서 알죠. 자, 참고로 이건 알고 계시고 주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신자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 발음 해봅니다. 우리 한국 발음 먼저 합니다. 신, 신. 자, 이 치자는 이들 치자, 성공을 치자 하지만 뭐라고요? 이것은 여기서는. 곧 바로 의미로 쓰인다 그랬죠? 자, 곧 바로입니다. 취, 지오, 취, 지 자, 여러분, 그 일성과 사성은 된소리가 나죠? 된소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험, 경음. 경험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쌍자음. 아우, 잘하시네. 저분 딱두분 오셨는데 바로 알아버리네. 자, 된소리 경험 쌍자음으로 일성과 사성은 나. 이게 그러니까 기억, 쌍기억, 디긋, 쌍디긋, 옷쌍옷지읒 쌍지읒, 비읍, 쌍비읍 이런 것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성과 삼성은 그냥 쌍자음이라든지 경음이나 된 소리가 아닌 일반음이 나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지읒시지만제가 지읒이잖아요. 지읒 지우. 지읒이지만 사성이기 때문에 지읒우가 아니고 쯔우 이렇게 발음하죠. 자 들어봅니다. 취쯔취쯔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발음 취하고 자 하나님은 곧바로 하나님이 곧바로 곧바로 만들다 만들어 내다 이 말이죠. 조자 발음입니다. 조자출 추. 자 그다음에 전부를 설명했습니다만은 자 한국 발음을 한자를 읽었을 때 받침이 니은은 중국 발음에서도 니은, 이응은 그냥 이응, 미음은 대부분 니은으로 되죠 니은으로 20% 정도 달라하고 기어이라든지 니을이라든지 비읍 등의 받침은 중국 발음에서는 달라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자는 그대로 발음해 봅니다 조, 짜오. 출자는 출자 밑에 출자 밑에 니을이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추만 남아서 추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돼서 어떻게 난다고? 추 원래는 일성으로 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성조가 없어져버렸어. 왜? 만들다는 요것만 가지고 충분해. 이건 큰 의미가 없어. 의미가 퇴색될 경우는 성조가 사라집니다. 뒤로 올때 그걸 가벼울 경자 써서 경성이라고 하죠. 해봐. 조출. 조추어 근데 요거 발음을 조금 경성으로 해볼까요? 조출. 조추예 좋습니다. 자 공기. 공기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또 공중 하늘. 공중 하늘, 자 공기, 공치, 공기, 공치. 아까 이분이 공기 발음 잘하던데 안 하시네. 아. <laughs> 안하시긴 낫겠어요. 자 장자, 장자가 장수 장자 또는 장차 할때 장차 장자지만 이렇게 제일 앞으로 올 때는 무슨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요? 하여금 하여금 몸을 하여금 또는 시킨다 뜻입니다. 자 공기한테 시킵니다. 자 발음을 합니다. 장 짱. 역시 이것도 보십시오. 지오신, 지오신데 일성이기 때문에 아까 일사성은 된소리 난다 그랬으니까 지양이 아니고 짱.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짱. 그리고 요거, 요거 보면은 찌앙이잖아요. 찌앙. 우리 발음으로 찌앙. 이렇게 되죠. 어. 그 이걸, 이걸 줄여서 이제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두 자로 하라고. 두 자로 풀어서 하란 말이죠. 들릴 때 줄여서 나오더라도 이제 짱 하지 말고두 자로. 시작. 이지어지 그렇게 합니다. 그 공기 또 나옵니다. 공기. 자, 이하의 물, 이상의 물은 위의 물, 이하의 물아래 물이죠. 괜찮아요. 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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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요거만 해볼까요? 더 수. 수. 좋습니다. 그러면 이하의 물. 이하의 수. 좋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만들어냅니다. 공기, 즉 공창을. 자, 공기, 공창으로 하여금 공창한테 위 아래 물로 나누게 하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공기한테 시켜. 공기한테, 즉 공중한테 시킵니다. 이하의 물, 한번만 해볼까요? 이하의 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는데, 바뀌는데, 요거 한번 한자 설명해봐야 되죠, 여러분. 이게 서울 경자죠. 도읍 경자, 수도 경자입니다. 한국 서울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자, 서울 경자, 수업 설명 했으니 생략합니다. 서울 경자, 그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건 절름발이 왕이에요. 이게 붙지 않았기 때문에 절름발이 왕이야. 그럼 전련바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전련바리가. 어떻게? 등불을 켜놓고, 등불 주 자, 심지 주 자입니다. 등불 주, 심지 주. 자, 등불을 켜놓고, 누가? 전련바리가 더욱더 열심히 일해. 더욱 우, 더욱 우. 자, 서울에 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서울로 나아가서 나갈 취, 성공할 취, 이룰 취 자인데, 여기서는 곧 바로 드시라 그랬죠? 자, 근데 여기 나온 김에 여러분, 나온 김에, 나온 김에, 우리가 그 숫자 셀 때, 자, 1억, 10억, 100억, 1000억 쭉 나오고. 그다음 뭐예요? 억 다음이 뭐예요? 조죠. 조. 조, 백조, 천조. 그다음 조 다음이 뭐예요? 경할 때 경이 한 자일까요, 우리말일까요? 이 경자를 씁니다. 이 경자를. 이 서울 경자를 쓴다고 참 아셨죠? 경. 그럼 경, 십경, 백경, 천경. 경다음이 뭘까요? 해죠, 해. 이게 경이고. 이 경자 를 쓴단 거 재밌잖아요. 해잖아요. 그럼 해는 해는 한 자일까요, 우리말일까요? 이거 보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죠 한자 아니 우리 말 아닐 것 같죠 뭐요 예 이건 지경 해자 지경 해자를 써이 해자로 이 지경 해자 또는 해자 해자 지경이란 말은 땅의 경계 땅의 경계 지경 계했는데그 지경 지경 해했는데 그 해자가 지경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땅의 경계를 지경이라는데 지경 직영 해자요 또는 해자 할때 해자가 뭐요 예 성이 있으면 성 주변에 연못을 판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장염을 설치해서 저기 들어올 때못 들어오게. 그걸 해자라 그래. 그, 그해자 해자, 해자. 저는 지금 해자인데, 우리가 말하는 경 다음에 숫자 나타날 때 해를, 이 해자를 써요. 네. 해 다음은 없어요. 해 다음은. 자, 일부터 쭉 가서 어기 되고, 어기 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조가 있고, 조 다음에 뭐가 있어요? <laughs> 경이 있고, 경 다음에 해가 있는데, 경, 해 이렇게 쓴다. 아,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 이럴 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럴 때 아니면, 어.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좀 웃으시고 웃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이거 여우저버 있잖아요 조자 만들 조자 날 출자 만들어 냅니다 공기 자 장자 이미 설명 여러 번 했죠 어, 장수장 장차장 공기 자 이하일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제 에, 한번 발음을 해봅니다 천천히 자 원어민 발음 들어봅니다 시작. 신조 공기, 장 공기 下的水자 그다음에 조금 빠른 속도로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뭔 뜻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7절 두 번째입니다. 7절 두 번째. 지금 설명을 제가, 어, 영어 어순이라든지 이런 구별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은 좀 다른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갔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한번 성경 읽죠. 그 다음에 어려운 한자어가 있으면 한국 성경에 있어서 어려운 한자를 먼저 하는데 어려운 한자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자, 읽어볼까요? 공창 위의, 위의 물로 안 나뉘게 안 하시니 안안안 그대로 되니라. 안안 아까 안 공창 아래 물이 있었죠? 네. 예고 이미 했지 않습니까? 공창 아래 물이 있으면 공창 위의 물. 공창 위의 물이 뭐라고 이게? 구름이라, 구름. 구름, 구름층이라 말이죠. 공창이 공중인데 그 위의 물이 뭐가 있겠어요? 어? 구름 밖에. 딱 생각 좀 하시고 생각 좀. 자공창이란 말은 공기로 중국에선 썼고 공중하늘이라고 그랬죠 공창 자 한자의 설명좀 이따 하기로 합니다 이걸 먼저 중국어 어순으로 바꿔보면 공창 이에물로 그대로죠 이건 부사어니까 이거 앞으로 독립적으로 나옵니다 공창 이에물로 앞으로 나왔어 그럼 나누기 한다 나누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곧 그대로 된다 그대로 우리 성경을 크게 나눌 게 바뀔 게 없습니다. 자, 그대로 요로 가 봅니다. 그대로 가 봅니다. 자, 여기 뭐예요? 공기가? 예. 네, 아, 발음 바로 나와 버리네 이제. 뜻이 뭘까요? 공중. 공중. 이상의 물을. 이상의 물 뭐예요? 예. 네, 공중. 위의 물이죠. 이상 이하 위의 물로 나누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게 나눌 분자. 이게 뭐예요? 열개자열개자좀 이따 설명합니다. 열개자 그러니까 나누어 열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공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아까 공 여기가 딱 이렇게 지구가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공창이 공창. 구름이 없으면 여기 가지가 공창이지만 구름이 있을 때이 아래 그러니까 이공중으로 하여금 공기로 하여금 하늘로 하여금 하늘 하늘이딱 지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라. 이제 그거 그거지 않습니까? 아까 아래 물을 했고 위의 물로 나누게 딱 나누어 열었다. 나누어서 딱 펼쳤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게 분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우리가 완료했다. 뭐 완료했다 할때요자죠 그러니까 이건 과거를 나타내 는 중국에서 과거, 과거 자 해봅니다. 공창 이상의 물로 나누었다 아까 아래의 물과 요를 보면 자 인사자죠. 일은 여기 뭐요? 곧 바로죠. 어, 이러다 성취하다가 아니 여기서는 일은 곧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한 이런 일은, 일은 일은 곧 바로. 우리 한국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곧 바로 어때?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양 이것은 원래 이렇게지 않 이렇게 바로 한번 해봅니다. 자, 원래 이렇게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지만 그렇게로 해서 갑니다. 그렇게로. 그러면, 그렇게는 뭐예요? 원래 그렇게는 뭘까요? 나야. 예, 네, 그렇죠. 예, 네. 나자를, 어찌 나자를 씁니다. 어찌 나자. 그래가지고, 사성으로 돼야죠. 나, 나양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요걸 써서 되는 거죠. 자, 이게 이를 성자죠. 이를 성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정. 자, 러.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죠. 간단하네 뭐.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한자를 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공기 물이 上的水分开了시就这样成了자 설명 이 앞서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나요? 사성으로 났죠. 그래가지고 대연수리가 나야 됩니다. 이 S H i Z H i C H i 등등은 뭐예요? 건설음이 건설음. 권소름. 이미 설명했죠. 어 발음 한번더 해. 그렇게 됩니다. 해봐요. 스 발음 해봐요. 스. 이거 하나 더 해봐. 시. 네, 요게 권설림이라고 자, 요거 발음 해봐요. 하나 더 해. 이게 권설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간단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한 번만 더정상적으을 읽고 한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콩치 이상的水分开了. 시조这样长了. 좋았습니다. 발음도 좋고, 여러분 참여도 높았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해보면 아까 설명 다 했고, 요거 합니다. 자, 왼쪽 문이죠. 왼쪽 문이잖아요? 오른쪽 문이죠? 자, 이거 빗장 걸어놨어. 잠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빗장 긁는 게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할 때 요런 요것도빗장건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죠? 요것도빗장거지 않아요. 요거 엄청나게 자물쇠를 잠궈놓은 모양이고 요건딱 이렇게 걸어놓은 모양이에요. 두개다 뭐예요? 잠근단 말이에요. 잠그, 잠글, 잠글관자에 이게. 근데 요건 복잡해서 이렇게 줄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잠글관, 관계할 관자. 중국에서는 이것만 써. 그만 관자는 자요 요거 봅니다 장관안 왔어 열라면 어떻게 열라면 이렇게 걸어 놓은 걸 이렇게 올려야 될거 아니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요게 요게 밭들공짜죠 요거 밭들고 있는 모양 이게 밭들공짜요게요리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빗장 걸어지는 걸열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 개자죠 그래서 열 개자 요것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했다 썼죠 요것만 가지고 했다 썼죠 열 개자 중국어에서는 자 그럼 분개르죠 분개료죠 자 발음해 볼까요? 분开了. 네, 나누어 열었다 이말이죠그죠 열었다. 그 다음에 이거 자라는데 이런 거자라야 돼. 다른 건 특별히 어렵고, 이미 여기 설명했고, 자이 양자는 양자는 원래 무늬 양자, 무늬 양자 또는 모양 양자, 나무이고 양이죠. 양은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고 이것도 양이죠. 여기까지만 다 해도 양이죠. 어. 자영길 영자. 자, 양의 모양을 나무판에 다 영원히 기억해, 기억하도록 그려놔. 그 모양 양자, 문늬 양자인데 다 빼버리고 요것만 이리 왔죠. 이렇게 해서 양자만 크게 써놔중간체져된 거예요. 문이 네. 양자, 모양 양자다.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저 양. 그렇게. 원래, 원래 그렇게는 나 양인데 이것은 의미상으로 그렇게로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끝났네. 한자까지 끝났습니다. 한자까지. 자, 잠깐. 아까 설명했는데 shi, zhi. 원래 이건 g지만 이 g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z로 합니다. CHI 자 이렇게 요거 요것은 다 권설음이죠? 권설음 권소름. 자 요것도 물론 긴데 요 생략하고 자이 권설음은 어떻게 의자 발음 하나 더 하라 그랬죠? 스자 발음은 스로 요것은 요것은 이렇게 요것은 이렇게 네, 발음하는 게 권설음 혀를 말아서 내는 건 권설음인데 한국 사람은 잘못 냅니다. 의자 하나를 발음을 더 하면 그게 혀가 말아져 그게 바로 권설음이라고 합니다. 자, 말권자의혀설자의음 자. 혀를 말아서 내는 음. 권 자는 원래 이렇게 써야 되지만, 중국에서는 이첫권 자가 말권자 의미로도 쓰여.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자 설명을 마치고, 다음, 다음 강의에 앞서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